저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약간 적절하진 않아 보여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장한다는 표현은 그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고, 한간에 이런 소문이 난다 이것도. 근데 이제 농담이고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유신론, 신이 존재한다, 특히 인격적인 신이 존재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계적인 과정, 다시 말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적인 과정이 아주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 만들고 더 복잡한 걸 만들고 이 수많은 다양성을 만들어야 됐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 이론으로 보면 우리가 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조차 진화의 산물이죠. 그건 뇌가 할 텐데, 우리 뇌가 신을 생각하잖아요. 모두 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신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붕떠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작용이잖아요. 우리 뇌의 작용인데 그 뇌는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런 뇌는 수많은 양서류와 파충류와 이런 영장류의 뇌를 거쳐서 우리 뇌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존재하시고 신적인 존재라는 게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진화했고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과학적으로 더 그럴듯하다. 신이 없다고는 말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주장이죠. 없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세계를 봤을 때 신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측면을 보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노에 가깝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지적인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화론이 무신론을 조장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진화론에 입각하면 유신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도킨스 입장처럼 종교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그런 목적을 종교는 지니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종교는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종교라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꼭 나쁘게만 작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여러 어떤 두려움을 잊은 채 그렇게 지낼 수가 있다면은 좀더 행복하게 매일을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이 종교라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는 이 집단이 사회 속에서 바람직하게 행동을 하고 또 종교를 믿는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좀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좀더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생물학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또 생물학적인 진실을 꼭 받아들인다고 해서 더 나은 사회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거는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반드시 진화 생물학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고, 여러 가지 뭐 역사학, 뭐 여러 가지 다른 도메인에서의 논쟁이 있잖아요. 뭐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철학적인 논쟁, 뭐 심지어 다른 여러 비교 종교를 서로 비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또 그다음에 뭐 천문학, 그 우주의 진화를 연구하는 여러 물리학자들의 연구,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유신론적인 어떤 세상의 설명과 대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유신론적인 세계관과 대립하는 그 전선에 가장 앞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한 20세기 초반에 그 몇몇의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좀더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저희 진화 생물학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좀 다르게 좀 봐주셨으면 다른 여러 자연과학과 동등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조장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어린 싹을 일부러 손으로 억지로 올려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성장을 도우려고 한 건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즉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한층 더 심해지도록 하는 행동을 조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이 무신론을 조장한다는 이런 비판은 무신론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이런 가정이 내포가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생각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그 과학은 왜 인간의 어떤 삶, 죽음, 의미, 어떤 우주적인 정의 이런 그야말로 크고 원대하고 심오한 그야말로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과학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종교가 이런 의미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진정한 심오한 해답을 줄 수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교가 이런 과학은 말하자면 어떤 실질적인 소매를 걷어붙이고 데이터를 뭐 구해서 그야말로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과학이 맞더라도 어떤 의미와 가치를 따지는 어떤 역사의 방향, 뭐 삶의 의미를 묻는 이런 질문들은 종교가 담당한다는 도덕이라든지 윤리 이런 것들은 그 종교가 담당한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은 과학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이성과 과학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현대의 그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신이 존재한다는 이런 그 어떠한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가 즉 신이 우리의 어떤 윤리라든지 가치를 결정을 한다는 생각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예컨대 이 네티즌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네티즌들 가운데는 뭐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슬람교에서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고민형에 마오멧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로 그 마오멧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허락한 여교사를 참수하라는 시위가 벌어져서 결국 그 여교사가 국외로 강제 추방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신성 모독자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이런 종교의 교리 혹은 남편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남편이 바람펴도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의 이러한 가치가 사랑으로 포장이 되는 즉 여성은 무조건 뭐 남성을 따라야 된다는 이러한 식의 가치가 종교에서 옳다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강요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번영에 방해가 되겠죠. 즉 사실적으로도 희박하고 윤리적으로는 오히려 위험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세속적인 행복을 빼앗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민을 종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과학에서 찾자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을 포함해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 그리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에서 오늘날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이런 유신론적인 이런 관념이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하고 윤리적으로도 위험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아준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도킨슨이 욕을 먹으면 먹어도 어쩔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좀 과하게 욕을 먹는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분의 그 책이 진화론이 없다 하더라도 무신론이 과연 없었을까?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 그 또 그리고 사실 그분이 그 신은 없다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뭐 더더욱 그 할 말은 없는 없어요. 사실 뭐 진화론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런 신을 부정하는 쪽으로 많이 비춰졌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신이 처음서부터 그 우리가 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그 신이 그 이런 생명체를 창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 이건 전부 다 이런 자연선택 진화한 것이다. 저는 신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저는 오히려 그런 신이 있다면은 그런 의식, 아까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인간의 의식을 이렇게 확장시켜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의식을 넣어주는 존재가 아닐까,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은. 예. 나는 그래서 굳이 이 신의 존재와 그 다음에 이런 진화론, 이게 굳이 서로 충돌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교황청에서도 그 진화론을 인정하였고, 그 다음에 그 찰스 다윈도 뭐 이렇게 뭐 용서라고 해야 되나, 인정했죠. 예. 그래서 뭐 저는 나름 그래도 종교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화해를 했는데 좀 약간 고집상 분들이 아직 응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감하죠. 무신론적인 것이 이제 도전을 받은 것은 다양한 과학적인 발견,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구조의 변화, 그거에 의해서 도전을 받은 그런 시대적인 현상이고요. 진화라는 것은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의 일부의 하나의 팩트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대 조류가 바뀌게 되면서 과학적인 발견도 있고 진화적인 컨셉트도 억셉트 되고 그런 것이 다 얽혀져 있는 거고요. 진화가 나왔기 때문에 신앙심이 이렇게 탁 돼가지고 뭐 저거 됐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과학적 발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구조도 결과적으로는 헌터 게더러처럼 그런 식으로 살던 때, 그 다음에 농경사회가 되면서 그 집단화되고 그러면 그 집단에 대한 그 이익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하기 적절한 정치체계 이런 것들이 신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유지되던 것이 중세에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런 종교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이고, 이 종교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이 지금은 또 계속 이미 과학에 의해서 인본에 의해서 결국 대치됐다가 인본 자체라는 거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진화에 의해서 이러한 무신론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데서 어떠한 대상, 그 하나의 그 핑계를 대기 가장 쉬운 그러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화론이 그렇게 해서 부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지금 현대 사회적인 이슈가 결과적으로 무신론의 그런 물결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글쎄요, 되게 어려운 질문들만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무신론과 진화,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이 섞이는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인 건데 신앙을 과학으로 설명하기 힘들듯이 과학을 신앙으로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진화를 믿는 분들이 그러면 신의 존재를 안 믿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을 모아놓고 진화를 믿는 퍼센트와 그렇지 않은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제가 보기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거 데이터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을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사실은 진화론을 깊이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은 없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뭐 부모님 따라서 뭐 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그 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게 됐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종교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종교는 당연히 사회에 필요한 그런 문화의 하나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같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삭막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곳이 필요하거든요. 종교가 그러한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화론과 맞지 않다고 해서 종교를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종교의 순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좀 일정 부분 평가해 주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도킨스는 반드시 그냥 무신론을 주장한다기보다는 기독교를 비롯한 거대 종교들이 오히려 인류의 역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저 종교 단체들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고요. 제가 보기엔 뭐 진화론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냥 자연과학 자체가 뭐 무신론을 조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죠. 자연과학의 그 가장 기본이 실험적으로 그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종교는 증명하는 인간 활동이 아니잖아요. 저는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 여기 저 이대 기독교학과에 계시던, 얼마 전에 퇴임하셨는데 한 교수님이 저한테 아이 최 교수는 왜 거꾸로 얘기해 그러시더라고요. 뭘요? 그랬더니 알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와 과학의 관점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사실은 우리가 약속을 둘이 사실은 했었는데 결국은 뭐 이행을 못하고 둘 다 뭐 퇴임하고 뭐 이런 시절이 돼버렸는데, 알면 사랑한다와 사랑하고 알게 된다, 그 두 개를 가지고 함께 공절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종교와 과학의 그 차이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뭐 이게 진화론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인간 활동이기 때문에, 예, 뭐 일부 진화론도 그런 때 뭐 혐의가 좀 있겠죠. 근데 이건 뭐 꼭 특별히 왜 그 종교계에서 특별히 왜 진화론만 꼭 집어서 이렇게 적대시할 필요는, 저는 그건 좀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종교에서 그런 논쟁을 한다 그러면 과학 자체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